여기가 경기도 화성시 실내 테니스 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세훈입니다. 네, 저의 첫 번째 데뷔 미니 앨범 에버가 발매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첫 미니 앨범은요, 파트 1, 파트 2로 나뉘어집니다. 파트 1의 앨범명은 에버이고요. 네, 이 뜻은 언제나 좀 쭉 제 음악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파트 1의 에버로 열심히 준비하고 뮤비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루비룸님들이 편곡을 맡아주셨고요. CK 선배님께서 이제 피처링도 맡아주셔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네, 저스트 유의 뮤비 내용은요, 사랑에 빠진 소년이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좀 재미있는 소품과 세트와 그런 촬영 기법으로 표현을 해낸 그런 곡이고요. 저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첫 촬영이라서 좀 되게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래도 감독님들과 좀 스태프분들이 많이 좀 잘 가르쳐 주시고 대해 주셔서 많이 배워가고 있고요. 되게 세트도 이쁜 것도 많고 되게 여러 장면이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처음 뮤비를 찍는데 그런 처음 컷을 받고 나서 이제 모니터 하는 자리로 가서 모니터를 했을 때가 좀 되게 기억에 남고 그때가 되게 재밌고 인상이 깊었어요. 좀 처음으로 이제 저 뒤통수 연기를 했는데 그 뒤통수마저도 너무 어색해서 좀 많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저는 세트장을 진짜 이렇게 짓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하고 이렇게 이런 줄 알았는데 직접 다 이렇게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게 되게 좀 신기했었고 좀 보면서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뮤비 내용 중에 사랑에 빠진 소년의 약간 멍한 상태, 되게 먼 곳을 바라보면서 약간 생각에 빠지고 멍한 표정의 상태의 연기가 자신 있습니다. 원래도 좀 약간 멍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적 보고요.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입니다. 데뷔 후에 제일 하고 싶은 것, 저는 좀 아무래도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새로 영감을 받고 새로운 테마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곡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곡이 나올지 이런 게 제일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팬분들과 직접 뵈는 팬 사인회 같은 것도 되게 하고 싶고 기대도 되고 팬 여러분들께 좀 노래를 직접 불러드리는 것도 되게 하고 싶어요. 또 기사로 이제 제가 데뷔한다고 났을 때는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하고 형들이나 엄마가 이렇게 기사 사진도 올리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네, 여러분 드디어 정세훈이라는 이름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신 만큼 더욱더 힘내서 그 성원에 보답해드리는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제 이번 첫 앨범 타이틀 Just You도 많이 들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저 정세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